나만의 정원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코끝을 감싸는 매혹적인 향기, 눈길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세계의 향연, 성큼 다가온 겨울에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는 듯 도심 속 한가운데 펼쳐진 환상의 정원이 있습니다. 오늘의 화이트 큐브 전시는 플라워 바이 네이키드입니다. 전시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움직이는 작품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관람객이 움직이는 대로 꽃길을 만들기도 하고 관람객의 손짓 하나에 꽃이 피어나는 등 말 그대로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전시장 입구를 지나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대한 책이 펼쳐진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플라워 바이 네이키드의 시작인 이 공간에선 전시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정원을 슬쩍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이 책에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책의 페이지가 넘겨지며 하늘에서는 비눗방울이 내려옵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비눗방울은 마치 꽃잎이 나풀나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화원의 발을 내디딘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은 단델리온 평화의 바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이름대로 평화로워 보이는 들판 배경에 거대한 민들레 꽃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발자국 모양까지 걸어가 멈춰서면 배경에는 꽃이 피어나는데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작품이 참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나와 상호작용함에 변하는 작품들을 보다 보니 어느샌가 전시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전시는 모든 공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적인 콘텐츠로 가득 찬 공간은 실제로 세상에 없는 장소인 것을 알지만 꼭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번 전시의 특징인데요. 때로는 자연의 웅장함을, 또 때로는 세밀한 디테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꽃잎이 흔들리는 모습이나 잎사귀가 바람에 산들거리는 모습, 물이 흐르는 모습 등이 실제 현장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운데요. 이런 디테일을 구경하는 재미 때문에 시선을 전시장 위, 아래, 옆까지 여러 곳에 던지며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빅 플라워 가든, 향기로운 초대라는 섹션인데요. 빅 플라워의 정면으로 다가가면 꽃 뒤쪽으로 신비로운 배경이 펼쳐지죠. 다가가면 반갑다는 듯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빅 플라워가 마치 환상적인 정원으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시각뿐만 아니라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몽환적인 배경음악이 더해져 전시장 바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 공간 속에 있다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일상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전시는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 간의 연결을 돕기도 합니다. 인터랙티브 전시라는 특성 때문에 전시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관람객 또한 전시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데요. 때문에 작품은 매 순간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지죠. 이 공간은 체리 블러썸 가든, 핑크빛 벚꽃 정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하늘과 들판,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들어서는 순간 사방이 눈부시게 빛나는 듯 황홀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벚꽃나무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곧 꽃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면에도 꽃잎이 날리는 듯 꽃이 가득해 손을 대보면 손 가까이로 꽃잎이 날아오듯 모여들죠. 이 공간에 뒤이어 들어오는 관람객은 이미 앞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꽃길과 꽃잎 더미까지 감상하게 됩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어떤 길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모양을 지켜보는 일도 재밌게 느껴졌어요. 처음 만나는 다른 관람객들이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지고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공간을 거닐며 나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플라워 바이 네이키드를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이번 전시는 저희 널 위한 문화예술만의 혜택, 널 위한 99 티켓과 함께합니다. 널 위한 99 티켓은 한정된 수량으로 마련되어 99명만의 아트러버를 위해 특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높은 티켓 할인율과 함께 미니 엽서 세트 혜택까지,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초대장 널 위한 99 티켓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의 전시를 다채롭게 바라보는 화이트 큐브, 오늘의 전시 어떠셨나요? 전시를 보러 가실 분들, 그리고 아쉽게 보러 가지 못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더 다뤄줬으면 하는 전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화이트 큐브에서 만나요. 안녕.